일제 강점기 합병 강제 동원 80주년 개혁 행사 여러분의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보고가 있겠습니다. 일본은 1938년 이후 지원병이라는 명목하에 한국 청년들을 일본군에 입대시켜 1941년까지 만여 명을 전선으로 내몰았습니다. 일제는 1943년 10월 육군특별지원병 임시채용 규칙을 공포하고 전문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한국인 학생들까지 학도지원병이라는 이름으로 전쟁터에 내몰았습니다. 유력 친일 인사 등 총독부 기관지 내일 신보를 통하여 학병 권유문을 게재하고 심지어 최남선 등을 파견, 일본의 유학 중인 유학생에게 강연 등을 통해 학병 지원을 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학병 지원제에 대하여 한국 학생들은 학병 거부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평양에서는 1944년 8월 일본군에게 끌려가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싸워서 죽음을 이기자는 결심 속에 집단 의거를 감행했습니다. 이들의 행동 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하나, 우리는 생명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쟁취한다. 하나, 우리는 일체 이대 올리기를 초월하여 단결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조직 명령에 복종한다. 하나, 우리는 지성과 관용으로 동지애를 굳힌다. 평양뿐만 아니라 대구에서도 학병 거부 운동이 전개되었으나 군경을 동원한 강력한 제동화에 성과를 내지는 못했습니다. 1943년 11월 20일까지 조선인 학도 지원병의 마감에 따라 학병 적격자 7,200명의 명단이 작성되고 이 중에서 1944년 1월 20일 4,385명이 강제로 학업을 포기하고 일본의 침략 정쟁에 강제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적지 않은 사람은 일본군을 탈출하거나 머나먼 길을 걸어 한국 광복군에 입대하여 대일항전을 펼치다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을 맞이한 후 귀국한 학병 종지들은 정계, 재계,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학병 80주년 기념행사는 이러한 그분들의 업적을 기억하는 행사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인지를 기억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물론 알고 계시지만 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1월 20일이 어떤 날인지 잘 모릅니다. 1월 20일은 일제가 침략전쟁을 벌이면서 마지막 순간에 몰리니까 조선인들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여러 가지 이제 술책을 썼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학병, 당시 조선인 가운데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학병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병이 전쟁 때 끌려나간 가장 중요한 이유는 고등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한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당시 일본 군대에서 일본어를 모르는 조선인을 전쟁에 무기로 쓸 수 없으니까 일본어에 가장 능숙한 조선인을 주목하다 보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을 전쟁터에 끌고 갔습니다. 저는 학병의 역사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민족이 일제강점기에 겪었던 고통과 순환을 상징합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도 어느 날 갑자기 군복 입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목숨을 잃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고통과 순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고통과 순환에도 불구하고 내일의 희망을 찾아서 나선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아까 최영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의 학병들이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일본군을 탈주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또 상당수의 젊은이들은 학병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도피를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하준수라는 학병 후보자가 아주 작정하고 도피해서 고향 근처, 경상남도 한양 출신인데요. 고향 근처에 지리산 교관산에 들어가서 보광당이라는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아주 원초적인 형태의 항일 무장 투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학병들은 그 고통과 순환을 내일을 위한 희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어느 학병 출신이 남긴 회고를 읽고 큰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한번 활용을 해야지 생각하다가 오늘 이야기를 해달라는, 초보자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늘 그 학병이 남긴 회고의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1월 20일 학병으로 끌려가면서 겪은 상황을 회고한 내용입니다. 뱃속으로부터 울려나와 울음으로 끝을 묻는 차 안팎에서의 곡성, 서로들 외쳐대는 불안과 공포, 절망과 통분에 쌓인 작별의 울음소리, 고등계 형사놈들과 헌병놈들의 살기찬 눈총, 삽시간에 정거장은 수라장으로 되고 말았다. 기차는 서서히 떠나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정으로 눈앞이 몽롱하였다. 바로 그때다.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까지 긴장하고도 자연스러움의 폭탄이 폭발되는 것 같은 여자의 외침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누구야? 내가 가면 나 어떻게 사냐? 떠나기 시작한 군용열차를 뒤따라오면서 같은 외마디 소리로 외치된다. 얼핏 보기에 50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흰 저고리에 흰 치마를 입고 흰 고무신을 신었는데 당시로 말하면 전형적인 점잖은 가정부녀들의 차림새였다. 점점 빨라지는 기차를 쫓느라고 자갈에 걸려 한짝이 벗겨진 모양이다. 차를 따라 달려오는 그 여자는 발을 약간씩 저었고 뒤쪽에는 흰 고무신 한짝이 뒹굴고 있었다. 차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그 여자의 그림자는 차차 희미해지더니 시그널 역까지 오자 더구나 어렴풋해졌다. 단정하게 빗어 올렸던 머리가 달리는 차바람에 헝클어져 볼멘 얻게 된 그 여인은 마치도 미친 사람인 듯 벗은발로 두 손을 허우적거리면서 뭐라 계속 외치며 따라오는 것이었다. 기차의 속력이 빨라짐에 따라 그 여인은 점점 멀어지더니 이제는 유령 같은 흰 점이 아물거릴 뿐 드디어 그것마저 어둠 속에 사라지고 말았다. 나는 점잖고 생각하고 모성의 힘과 그의 처지를 생각해 볼 때 새삼스럽게 뜨거운 눈물이 가슴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요즘 어떤 자들이 학도 지원병이라는 지원의 방점을 찍어가지고 학병은 자원해서 간 사람들이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회고록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자발적으로 원해서 끌려갔으면 이런 회고가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회고를 남기신 분은 정철수라는 이 비석의 이름이 새겨진 분인데, 정철수 선생은 중국에서 일본군을 탈주해서 조선우영군에 입대해서 독립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아마 학병으로 끌려가지 않았으면 평범한 엘리트로 정철수 선생의 삶이 끝났을지도 모르죠. 근데 오히려 학병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투신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학병 역사는 또 우리 민족이 고통과 순환을
딛고 새로운 희망을 열어나가는 역사이기도 했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기억하고 추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서 역사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은 특히 저희 외조부님께서 한국광복군 총사령을 하셨는데요. 한국광복군 활동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활동이 미 육군의 전략첩보국 OSS와 벌인 한반도 침투 작전이었습니다. 그 한반도 침투 작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학병을 탈출해서 광복군에 입대한 장준하, 김준엽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학병이 없었으면 오히려 OSS와 같이 계획한 한반도 침투 작전은 어려웠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학병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특별히 기억하고 1월 20일을 특별히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받은 것은 추모사였는데 추모사라기보다는 그냥 기억하는 이야기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병으로 끌려가서 목숨 바치신 분들, 학병을 탈주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신 분들, 학병을 기피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신 분들, 이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아주 귀한 그 글을 낭독해 주시는데요. 우리 황갑수, 우리 학병으로 끌려가신 나중에 광복군이 되신 황갑수 선생님이 직접 쓰신 글이 바로 남아있는데 황갑수 어르신의 유족이신 우리 김소영 선생님께서 그 낭독해 주시는 내용은 여러분들 드린 자료집에 보시면 펼쳐보시면 안에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본인에게 고함. 5등은 마침내 일본의 진영을 탈퇴하였다. 그것은 일본과 관계 있는 모든 것과 결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바라고 바라지 않고를 불문하고 출생과 더불어 일본의 국적을 취득하고 일본적인 교육을 받아야만 했다. 지금도 오히려 일본인 교사로부터 배운 은혜에 대한 관념과 아름답고 평화스럽던 어린 시절의 노래를 잊을 수는 없다. 우리는 반드시 훗날 세도 인심에 비추어 비판받을 일대사를 결행함에 이르러 깊이 사안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정은 정이고 현실은 현실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극한에 도달하였다. 그것은 주관적 자각보다 객관적인 자극이 우리를 발분케 하였음을 고백하고자 한다. 생각컨대 우리들로 하여금 일본에 대한 반역가가 되게 하고 또 우리를 방랑자가 되게 한 원흉의 무리들은 묻지 않아도 세인이 지실하는 바이다. 흉악무도한 일본의 군벌들은 민족의 꽃이요 희망인 한국의 학도들을 가진 회유와 협박으로 조선학도특별지원병이라는 미명 아래 우리와는 하등의 대의 명분도 서지 않는 죽음의 전장터로 축출한 것이 아니었던가. 그 당시 우리 부모에게 안겨준 배신감과 절망감, 하늘을 원망할 수도 없고 땅을 치면서 울래야 울 수도 없었던 그 절통한 심정에 대하여 뒤늦게나마 인간적인 동정 진념을 나누려는 생각조차 없단 말인가. 일본은 반드시 패망한다. 이유와 어떻든 간에 지금 일본은 너무나도 전 세계에 원한을 사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 고립하여 존립할 수는 없지 않은가. 여기에 더해서 대동아 건설의 미명하에 한국인과 한국인을, 중국인과 중국인을 서로 피 흘려 싸우게 하는 동족 상잔의 극악한 음모를 목견하면서 우리의 분노는 내천에 달함을 어찌하랴. 우리는 호남성 악양의 거리에서
군속 또는 종군 간호부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강제 모집된 한국의 젊은 부녀자들과 만났을 때 그녀들이 어떻게 약취 유괴되어 위안부라고 조롱당하며 성의 노예가 되어 각지로 끌려다니면서 야수의 무리와 같은 일본 병정에게 모멸당하고 있는가. 그 잔혹한 운명을 한탄하고 있었다. 또 평양의 거리에서는 멀리 동쪽 하늘을 시름 없이 바라보면서 고국의 두고온 처자를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내가 왜 이 이국 땅에서 유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냐고 단장의 탄식을 하는 이른바 근로보국대원이라는 이름으로 사냥당에 온 근로자의 눈물도 보았다. 어찌 그뿐이랴. 일본 본토의 여러 광산과 군수공장에서 또 남방 각처의 밀림과 도서에서 혹사당하며 신음하는 수많은 동포들을 상기하며 이 암담한 심사를 어찌하란 말인가. 통틀어 한국의 남자는 우유부단한 존재로 또 그 부녀자는 음탕한 것으로 세계에 인상 지워졌다. 이것이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 한국인들에게 보답하는 총결산인 것이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들은 결연히 일어나서 한국 임시정부로 달려가 연합국과 결맹하여 신명을 바쳐 일본의 군벌들과 싸울 것을 결의했다. 머지않아 그대들 본토에서도 이 대륙에서 감행하고 있는 전장의 잔인한 양산이 모두 연출될 것이다. 그러나 이쪽은 신사적일 것이며 인류의 전사에 그 유례가 없는 일본군의 살인, 방화, 약탈, 강간 등 비인도적 흉내는 있을 리 없으니 과히 염려할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과응보에 관하여 불교 신심이 도터운 일본인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일본인이여, 세계의 재판을 기다리라. 이러한 정말 우리가 간직해야 할 그런 장소에서 제가 여기에 참여해서 노래를 부르고 또 작곡을 의뢰한 우리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80년이 지나면서도 가사는 있었는데 곡이 없었다 그랬는데 사실 저는 이 가사를 딱 보고서는요 금방 그 자리에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참 정말 뜻깊은 그러한 이 자리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여튼 뭐 못 부르는 노래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유를 잃었던 어두운 한때 너와 나 악몽에 사로잡혀서 눈물을 머금고 끌려갔어도 전선에서 만난 우리 동지들 잊을 수 없는 1월 20일 한대 뭉치면 큰 힘이 된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념 촬영 하죠. 기념 촬영. 자, 다 같이 우리 대한조국 주권수호 1년비 위로 다 올라가 주시고요.